이렇게까지 향기롭게 느껴질 일이야. 안녕. 분위기 너무 좋다. 오늘은 텐트 없이 나무로 쉘터를 만들어가지고 있어보려고요. 지금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쉘터 모양 잡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커서 좀 잘라주면서 모양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른 거는 장작으로 써야지. 저기 좀 죽어있는 나무들이 많아서 저기에서 좀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매우 만족스러워. 메인 요게 엄청 튼튼해가지고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데? 정말 오랜만에 꺼내는 타프를 가져왔는데 이게 사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얘도 한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최소 5년. 원래 색깔이 좀 하얗던 것 같은데 왜 노래진 기분이지? 돌이 없어서 그냥 나무 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다. 다행히 팩을 제가 챙겨왔더라고요. 이걸로 좀 자리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 꽁꽁 얼었어요. 이렇게 잠자리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바람 통하는 데랑 이쪽이랑은 좀 나뭇가지나 건나무잎 이런 것들로 좀 막아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눈도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눈으로 이런 데를 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을 막아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돌을 찾고 싶은데 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오, 여기 돌 있다. 땅이 얼어서 뭘 들 수가 없네. 오, 큰 돌이다. 다행히 얘는 좀 커가지고 어디 있는지 확 찾았어. 우와. 어머, 여기 누가 먹을 거 숨겨놨나 봐요. 도토리. 야. 오, 얼어 있었구나. 가자. 아까 내가 주운 도토리가 여기 있다. 귀여워. 다람쥐 먹으라고 놔둬야 되나? 땅이 얼어서. 노크렴. 어머, 이 사이사이에 도토리가 진짜 엄청 많아요. 어머, 이렇게 생겨났는구나. 이렇게 도토리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귀여워. 오, 뭐야, 이건 무슨 버섯이야? 먹어도 되는 버섯인가? 버섯은 전문가가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과 약용버섯이 혼재가 돼 있어서. 아, 이걸 그냥 여기로 할까? 이걸로 막으면 막아주겠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놓으면 좀 튼튼하게 될 것 같아요. 고정. 지난번에 담갔던 이게 무슨 술이었더라. 아무튼 그 술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색깔이 완전 진해져가지고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뜨끈하게 한잔 해야겠다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시원하게 먹자. 어, 아파, 아파. 어머, 이게 가시나무였네? 어, 머리 있는 데를 가시를 좀 떼놔야겠어요. 우와. 저녁에 자다가 머리 제대로 찌겠어요. 아이고, 위험해, 위험해. 물도 같이 해줘야겠다. 근데 이거 떨어져서 내가 이거 밟는 거 아니겠지?
오늘은 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연통을 올릴 수 있는 하늘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뭐 다음에도 이렇게 좀 천장을 뚫고 좀 자리를 잡을까 봐요. 아직은 현역이란다.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앞에도 불이 있고 지금 화목난로도 뗐어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불을 우화목난로 좌화로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느낌인데. 온도계랑 같이 걸어놔야지. 이게 계속 텐트 치고 그리고 그 눈 만지고 그리고 낙엽 만지고 하느라 좀 젖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화목난로 위에서 좀 말려주려고요. 고리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부피만 많고 질량은 적거든요. 녹아버리면 완전 한 반도 안 찰 것 같아요. 반에 반도 안 찼는데. 눈은 넣어도 넣어도 부족해요. 거의 한 달아이를 해야 좀 될 것 같은데. 아늑하고 좋구만. 오늘은 텐트 없이 자려고 비비색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좀 저렴한 애랑 조금 더 튼튼한 애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튼튼한 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비색을 사용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여기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는 꺾고 잘 수 있나? 아, 따뜻해. 날씨가 엄청 지금 추운 시즌이거든요. 완전 갑자기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면서 엄청 지금 추워진 날씨예요. 올해도 제대로 혹한기를 느끼고 가네요. 이번 겨울은 좀 안 추울 줄 알았어. 계속 짐 만들고 하느라 밥도 안 먹고 벌써 한 3, 4시간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늑하게 집을 만들고 나니까 배가 더 고파와요. 뭐 한 잔을 한번 다이렉트로 마셔볼까? 이게 아마 당금주여서 엄청 좀 강할 거거든요. 뭐야, 얼었어? 우와, 얼은 거 같은데? 안주를 먼저 만들고 하자. 내가 좋아하는 통나물국. 오늘의 국물 요리는 콩나물국으로 해먹을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진짜 몸을 사르르 녹여줘요. 너무 좋은데? 근데 추운 날일수록 행복하고 나른함이 더 약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녹았나 이제? 안 돼. 오늘 나 이거밖에 술을 안 갖고 왔는데. 내 몸을 녹인 나의 노동주. 이게 어차피 플라스틱이니까 위가 플라스틱을 좀 열기로 조금 팽창시켜주면 더 잘 열리지 않을까요? 열어주세요. 좋아. 오, 됐다. 아, 오, 향 너무 좋다. 오, 완전 맛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아. 아까 계속 눈 다지고 그러느라 신발이 젖었어요. 좀 말려놔야겠어. 표고버섯 말린 건데 술이 좀 들어가야 또 조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마른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불린 다음에 위에다가 무수분 돼지찜을 해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이거는 좀 여유를 두고 좀 길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될 거예요. 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그 전에는 간단한 주전부리랑 술 한 잔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발도 말리고 좀 여유를 부려볼까나. 양말을 좀 벗고 있을까? 양말도 좀 젖어가지고 얘도 같이 좀 말려줘야 되는데 옆에 놔둬야겠다. 발 시려. 발 시려. 오, 따뜻해. 발아 좀 녹아라. 그거 아시죠? 차가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후끈후끈 거리면서 좀 아픈 거.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사놓고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오늘 주고 왔어요.
않아도 잘리네. 오, 맛있겠다. 이렇게 또 캠핑 나와가지고 남은 좀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전 전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집에서도 남은 전 데워가지고 먹을 때마다 입맛이 다셔져요. 맛있어. 짠. 아, 아늑하다. 뜨거워. 이거를 25도를 넣었었나 내가? 근데 지금 먹을 때는 그 술 도수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제가 느끼는 이 술의 도수는 7도? 아,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한번 열어볼까? 안에까지 다 익은 것 같은데. 우와, 완전 부드럽게 익었어요. 와, 어떡해. 강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조합이 너무 최고인데요. 짠.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이 미쳤어. 그냥 이렇게 도끼질을 하면 약간 뭉개지는 그런 부드러움. 뭔가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기분이 지금 완전 이렇게 막 약간 노곤노곤해지면서 약간 기분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 에피타이저를 먹으니까 메인도 잘 들어가는구만. 계속 콧물이 찡긴 나긴 하지만 역시 좋다. 이렇게 화로대랑 황홀난로랑 같이 켠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작년 1월 즈음에도 이렇게 똑같이 두 개의 불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짜 좋았거든요. 물론 여기 불 있다 저기 불 있다 불 두 개 다 약간 계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좀 살짝 바쁘긴 했는데 엄청 좋았어요. 근데 느낌은 오늘이도 좋네.
확실히 약간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캠핑의 끝도 내추럴인가 봐요. 벌써 반 정도 먹었어요. 반 더 마신 것 같은데 위에가 더 볼록하니까 이게 그냥 술술 들어가는데 그래서 술인가? 요구르트를 가져왔어요. 지금 날씨가 계속 영하여가지고 밖에 놔두면 얼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있는지 티가 나죠? 이 근처에 있는 낙엽들이 이 열기로 인해서 좀 많이 좀 바싹 말랐어요. 별이 아주 예쁜데 이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낙엽 타는 그 냄새가 진짜 좋아요. 오늘따라 너무 더 좋게 느껴지는데 지난주에 불멍을 안 해서 그런가 한 주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향기롭게 느껴질 일이야. 이제 손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좀 여유를 즐겨보려고요. 간단하게 안주나 하나 해가지고는 술 한 잔이나 해볼까. 안주는 계란 후라이 좋지. 와. 어떡해. 너무 금세 다 먹었어. 다음에는 달걀을 두 개를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나봐. 혀를 깨물었어. 어머, 아까 좀 가까이 뒀었나봐요. 몽골에서 데려온 캐시미어 양말인데 타버렸네. 아까 뽀빠이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정인지는 몰랐는데 그걸 먹고 있는데 그냥 저는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해가지고 어머. 침낭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뜻해. 핫팩이랑 다운만 있으면 겨울은 사실 겨울 캠핑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 한파특보인데 너무 좋은데요? 술도 다 먹고 한 톨도 안 남았어요. 이거는 다시 담그면 이제 리필 개념으로 또 다시 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서 너무 맛있었으니까 술을 한 번 더 담그려고 합니다. 행복해. 비만 안 오면 완벽한데. 설마 비가 오진 않겠죠? 아니야, 뭐 비가 와도 큰 상관없지 뭐. 다음부터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종류의 술을 한 개 더 챙겨야 되나 봐요. 특히 이런 추운 날은 술이 잘 들어가. 원래 이 근처에 양이가 되게 좀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캠핑을 하는 동안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오지 않고 양이도 오지 않는 그 어딘가, 그 어딘가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졸려.
아, 부시려워. 아, 잘 자요. Good night. 배구들이 있네. 어디 갔어?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네.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잠나 보인지 다가 갔는지. 시베리아에서 시작한 추위예요. 지오나? 오, 눈이 오네. 아침 일어나니까 눈이 딱 내려요. 오, 멋있는데. 어제 잘 먹고 꿀잠을 잤어요. 너무 잘 자가지고 기분이 좋구만. 어, 예쁘다. 해가 뜨고 있어. 예쁘다. 와. 아주 굿모닝이에요. 아침 새소리 좋다. 완전 밖에 놨던 건 아니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있어요. 약간 슬러시 정도 된 정도? 아, 와, 시원하다. 그때는 그 하늘 색깔이 무지개떡 같아요. 무지개떡 같으니까 아침밥은 떡을 먹어볼까나. 얼음떡이 됐는데 할머니 집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거 기정떡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좀 사왔어요. 그냥 적당히 데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이게 원래 엄청 말캉말캉한 애라서 완전 딱딱하진 않아요. 콩나물 고기 다 얼어버렸네. 녹으려면 좀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오, 따뜻해. 어때? 열기가 좀 가니? 꽁꽁 언 신발도 같이 좀 녹여줘야겠어요. 아침 온도도 똑같이 영하 10도인가 봐요. 냉국이다. 샤벳샤벳. 이게 막걸리가 들어간 빵이거든요. 많이 데워졌다. 근데 이건 씹을 때마다 더러워지지. 포슬포슬해졌어. 어제 저녁밥 남은 거를 오늘 아침에 맛나게 한 번 더 먹어주려고. 오, 다 얼었나? 아무튼 한 입 남겨놨어요. 너무 다 얼어서 약간 거의 샤벳 같이 됐어요. 이렇게 떨어져요. 따뜻하게 먹는 건지 차갑게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차갑다. 국물 조금 부을까? 어, 녹고 있어. 아까 몇 시간 전에 새벽에 해가 뜨고 있을 무렵에 백구들이 지나갔거든요. 이런 영하 10도 정도 날씨에는 길고양이들은 어딘가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막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애들이 지나가가지고 그것도 되게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사라졌어. 그래서 먹을 것도 못 줬어요. 아, 이게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에 있는 눈들이 떨어지는 건가 보네. 바람이 좀 부니까 점점 더 눈발이 굵어져요. 우와.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떡. 오늘의 아침밥. 맛있어. 뭐랑 같이 먹을 우유. 안 얼었지? 와, 와,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해가지고 우유의 맛이 지금 잘 안 느껴져요. 아, 뭐야. 밑에는 슬러시가 됐었네. 이렇게 슬러시가 돼서 마치 설레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설레임이 그냥 설이 눈설자고 내가 올 내장가? 눈이 와서 임자 만났네 이런 말인가? 아, 좋은 아침이었다. 날씨가 추운 날은 이 렌즈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그 온도차가 나서 그런지 좀 뿌옇게 좀 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이 한 번씩 닦아주고 열어주기도 하고 좀 합니다. 양말 핫팩이랑 같이 놔둬가지고 따끈따끈해요. 어제 태워먹은 곳. 이렇게 좀 밝을 때 보니까 좀 더 강렬한데? 이 침낭 안이랑 바깥이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다 결로가 생긴 게 날씨가 추워서 다 얼어버렸어요. 이쪽도 좀 축축해요. 'Cause you got your heart on.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영하 5도? 가지고 보석처럼 빛나요. 반짝반짝. 큐빅 바가 눈 줄. 침낭을 열어놨는데 눈보라가 계속 날려서 잘 마르려나? 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모바지 입고 내려가려고요. 밤이면 진짜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낮으니까 괜찮겠죠?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건가? 너무 신기하다. 약간 고드름 같은 느낌? 신기해. 땅이 얼어서 빠질 때도 잘 안 빠지네. 우와, 휘었어. 그래도 엄청 잘 쓰고 가요. 이대로는 텐트 대용이 되겠어.
되게 잘 썼어.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안녕. 잘 놀다 가는 거야. 어머.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오. 완전 꽁꽁 얼었는데. 요구르트를 얼려놓은 이유를 아시나요? 옛날의 추억을 살려서 이렇게 뒤로 먹으려고 얼려놨었어요. 샤베트처럼 딱 얼어가지고 딱 좋은데? 맛있다. 조심.